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아, 요즘 제 마음이 참 급한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코스피가 3,120 뚫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뭐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지쳐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네. 참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라는 갸우뚱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뭐 빵빵 터지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지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조바심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좀 전략을 잘 짜야겠죠. 어느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한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꾸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코스피는 쉬지 않고 질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 3,123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2.78%의 상승으로 3,11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금 컴백해준 부분, 그 부분에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1조가량을 순매수해줬던 기관들은 팔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반대로 좀 온도차를 보여주고 주는데요. 현재 0.15%의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좀 줄여가는 구간에 있고요. 현재 987포인트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막상막하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주들의 강세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돋보였고요. 넥슨GT도 24%의 강세를 키웠습니다. 두올도 14%, SK이노베이션 12%,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늘 6%가량의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자, 먼저 넥슨GT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난밤 4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정말 핫합니다. 그 안에서 넥슨 김정주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넥슨 GT가 튀어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7%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16,000원 찍고 현재 이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14,500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중국 시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4.57%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윗골이 좀 달고 있는 상황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도 평균치를 웃도는 거래량 수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2,6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했던 마카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동신건설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2% 약세까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 우선주도 7%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종근당이 5%, 오스코텍 오늘도 하락하면서 8%의 하락이었고요. 짐 매트릭스도 10%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이어서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어제도 급락 종목 중에 오스코텍이 있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하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키움증권에서 오늘 오스코텍 목표가 59,000원을 다시금 제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5%의 하락으로 50,000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짐 매트릭스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진단키트 주들은 소외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진매트릭스 20,000원 선 현재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7%의 하락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다인타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독보적인 1위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좀 올라서 조심스럽게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다음 주가 1월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53,8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2,300원으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52,500원 이하 지금 방송 전에 제가 원고를 보냈는데 좀 더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52,500원 이하권에서만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이상 장기간 행보를 했는데 기관들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하고 월요일하고 두 날로 매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500원, 목표가는 6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접근 가능하다 주셨습니다. 다만 너무 가파르게 시장이 올라서요. 공격적인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60,000원, 손절가 49,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카 종목 진 매트릭스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고점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시장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진단키트 관련주는 작년에 많이 수혜를 받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부진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올라오고 있는데 진 매트릭스는 바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다른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뭐 그린 뉴딜, 건설, 항공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빨리 종목을 변경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 주보다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신규 접근 어렵다,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만식 대표의 이 관심주 무슨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화 네트웍스입니다. 네, 삼화 네트웍스. 지난번에 한번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재공략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재공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삼화 네트웍스는 지난 12월에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또 연말에 상한가까지 나오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이면서 지난번 제시했던 목표가 충분히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연말에 상한가 가격이 2,080원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잘 깨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저가가 2,070원까지 좀 빠졌죠. 지난번 상한가 가격이 2,080원이고 그 가격은 좀 지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2,100원 이하권에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24일에 이미 삼화 콘덴서 주셔서요. 60%나 수익률 넘게 봤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삼화 네트웍스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2,1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목표가 2,750원, 손절가 1,9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있는데요. 12월 16일에 대우건설 주셨습니다. 목표가 돌파하면서 42% 넘게 올랐는데요. 2차 목표가 세워볼까요? 예, 대우건설은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5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5,500원 이하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건설주 중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집중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진에어도 그때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률 31%나 올랐습니다. 진에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있을까요? 예, 오늘 17,45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에어는 기관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5일선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5,000원 전후 가격으로 5일선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공략해서 이번에는 2만 원 근처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항공주를 노리시는 분이라 하게 되면 진에어는 이 일선 종목으로 계속 보셨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1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금 들어가서요. 2만 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상 마카 다인타폴딩스의 한만식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